슬림 롱대 착용법입니다. 사실 그냥 착용해도 자연스럽지만 좀 더 완벽한 착용을 위한 팁들이니 필요한 만큼만 따라하셔도 됩니다. 롱뱅을 부채꼴 모양으로 퍼지도록 만들어주세요. 다음으로 롤빗에 살짝 올려 감아줍니다. 원하는 정도의 부채꼴로 고정이 되면 드라이기를 이용하여 약 5초간 롱뱅의 가장 위쪽에 열을 주세요. 가발은 열이 식으면서 모양이 잡히기 때문에 열을 준 후 손으로 모양을 만져주는 것이 좋아요. 부채꼴 모양이 잘 잡히도록 손으로 만져주며 열을 식힙니다. 다음으로 자연스러운 롱뱅 연출을 위해 롱뱅의 뿌리에 볼륨을 줄게요. 꼬리빗을 이용하여 롱뱅의 모량 한 줄을 구분하여 주세요. 드라이기를 이용하여 뿌리 쪽에 약 5초간 열을 주세요. 뿌리 볼륨을 위해 롤빗을 이용하여 줄게요. 롱뱅을 롤빗에 올려놓은 뒤 롱뱅 집게 부분을 롤빗 아래로 눌러 영상과 같은 형태로 만들어주세요. 이 상태에서 드라이기를 이용하여 뿌리 쪽에 약 5초간 열을 주세요. 다음으로 롱뱅의 옆면을 롤빗에 대고 약간의 볼륨감이 있도록 잡아준 뒤 열을 주세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드라이기를 이용하여 뿌리 쪽에 약 5초간 열을 줍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볼륨을 주세요. 롱뱅을 착용했을 때 얼굴 윤곽을 따라 자연스럽게 흐르는 S컬을 만들어줄게요. 롤빗에 롱뱅을 사선으로 말아주고 드라이기로 약 5초간 열을 줍니다. 형태를 자연스럽게 다듬어 주었으면 내 얼굴 라인에 맞게 롱뱅을 사선 커팅해 줄게요. 어느 정도부터 층을 줄 것인지 정해주세요. 보통 볼 라인이나 턱 라인으로 흐르도록 정해줍니다. 커팅 가위를 닫아주면서 사선 방향으로 잘라줍니다. 롱뱅의 가장 긴 기장은 자르지 않고 얼굴 라인을 흐르듯 잘라주면 더욱 자연스러워요. 롱뱅을 착용해줄게요. 먼저 7:3 가르마를 타주세요. 고개를 숙이고 롤빗을 이용하여 둥글게 곡선을 그리듯 가르마를 만들어주세요. 가르마가 잘 자리를 잡도록 가볍게 빗으로 빗어줍니다. 붉은 웨이브를 주기 전 내 머리 뿌리에도 볼륨을 주도록 할게요. 뿌리 볼륨을 주기 쉽도록 섹션을 나누어 줍니다. 섹션을 확실하게 나눈 후 롤브러쉬를 이용해 밑에서 위쪽으로 올려주세요. 드라이기를 이용하여 5초간 열을 주세요. 그럼 이렇게 볼륨이 살아납니다. 같은 방법으로 내 머리 전체에 볼륨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제일 위쪽의 모발은 깔끔하게 볼륨을 주기 위하여 롤브러쉬를 머리 안에 넣고 빗질하듯 볼륨을 살려주세요. 모발 전체에 볼륨을 주었으면 이번엔 롱뱅에 맞는 헤어를 연출해 줄게요. 저는 단발이라 고데기로 적당히 굵은 컬을 준 후 굵은 C컬 붙임머리를 착용하겠습니다. 해둔 롱뱅을 착용할게요. 7:3 가르마 중 7의 부분, 즉 앞머리 모발이 많은 쪽에 롱뱅을 붙여줄게요. 살려놓은 뿌리 사이에 롱대 앞머리를 착용해줄게요. 롱뱅에 빼콤을 넣어 볼륨감을 준 뒤 한 번 더 수시뱅을 단단하게 밀며 꽂아 착용해줍니다. 내 앞머리의 볼륨도 어느 정도 있는 상태가 좋아요. 수시뱅이 내 머리와 잘 섞여 자연스럽게 흐르는 듯한 느낌으로 연출해주세요.
이제 마무리 헤어스타일을 해볼게요. 얇은 아이롱 고데기를 이용하여 쉬뱅을 착용하지 않은 부분 머리에 애교머리 느낌으로 컬을 만들어줍니다. 풍성하게 볼륨감 있는 여신 앞머리가 완성되었습니다.